매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고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신현영제의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입교하는 신현우 형제 축하드립니다. 또 신현우 형제 부모이신 신규 형제와 전인의 자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입교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신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태어난 직후 유아 때 세례를 받아서 언약의 자녀로 살다가 성년이 되어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 행하는 교회의 중요한 예식이지요. 유아 세례는 성인 세례와 달라서 자기 입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는 당사자 아기는 아무 말도 한 적 없지만 대신 부모가 서약합니다. 그 서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주신 자녀가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경건의 모범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언약적 책임입니다. 그 서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지키게 되고 결국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입이 아닌 본인의 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과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런 예식을 입교라고 하죠. 이 입교를 통해 이전에는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교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특별히 성찬상에 함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입교라는 용어는 조금은 어색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입교라는 말은 쉬운 한자죠. 들입자의 가르칠교이고 가르칠교는 교회를 줄인 말이죠. 그래서 입교란 교회에 들어간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간다 하는 말인데 교회의 회원이 된다, 교인이 된다 하는 뜻인데 입교 대상자는 사실 입교하기 전에 이미 유아 때 세례를 받을 그때 입교를 한 것입니다. 비록 유아 세례 교인은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있어서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교인입니다. 유아 세례든 성인 세례든 세례는 언약의 표와 인이요 교회의 회원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서에 보면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 안에 있는 자다 하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 고신헌법에도 보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출생한 모든 자녀는 교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호 형제는 이미 자신이 모르던 아기 시절에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입교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입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가? 우리나라에서는 입교라고 주로 사용하지만 유럽의 개혁교회에서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Public Professional Faith라고 하는데요. 공적 신앙 고백. 아기 때 유아세례를 통하여 사실상 입교한 자가 장성하여 자신의 입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신앙 고백함으로 신앙 고백자로 살아갈 것을 드러내는 일이 입교이기 때문에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적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2절 뒷부분을 보면 그 근거를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부분이 디모데가 입교, 즉 공적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이 공적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될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옆에 보면 디모데 후서가 나오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디모데의 외가는 신실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디모데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하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언급한 이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유대인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유니게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고 그저 간단하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여 살았고 부모 둘 다였는지 혹은 어머니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외해놓고 분명한 사실은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믿음을 따라 태어난 언약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런 언약의 자녀 디모데가 12절에서 말하는 대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으니 바로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디모데가 이 증언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했다고 말씀합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이 많은 증인이 누구일까?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고 이 문장의 문맥을 볼 때 디모데는 신자들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고백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디모데가 선한 증언을 하였는데 그러면 증언이란 무엇일까?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증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기아, 우리말로 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은 증언이라고 번역했지만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을 신앙 고백으로 번역합니다. 이 증언이라는 단어는 고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호모로기아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보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시인하다 라는 말이 동사형 호모로게오입니다. 이 호모로기아의 동사형입니다. 즉 시인하다 라는 말은 신앙 고백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고백할 것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언약의 자녀인 디모데는 많은 증인, 즉 교회 앞에서 자신이 믿는 주님을 증언, 즉 신앙 고백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모데는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하여 믿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성인되어 마침내 공적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하였도다 라는 것이 되겠죠. 오늘 신현호 형제는 디모데가 했던 것처럼 많은 증인, 즉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12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라는 이 중간을 이어주는 표현이 있고 그 앞뒤로 문장이죠. 이를 위하여 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게 과거의 일이고 앞에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이죠. 즉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먼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앞에 것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가 되죠. 디모데가 한 공적 신앙 고백은 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이제 장성하여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의 신자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자신의 부르심을 굳게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로서가 아니라 장성한 신자로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혼자서 신앙의 분투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수하며 그 믿음을 발전시켜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것은 이제 앞으로 그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출발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고백한 자야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닮아야 합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12절과 나란히 연결해서 보면 12절에서 선한 증언을 한 사람이 있고 13절에서도 선한 증언을 한 사람이 있죠. 12절은 디모데가, 13절은 예수님.
디모데는 이미 신앙 고백하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을 닮아 더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라고 명령함으로 디모데의 공적 신앙 고백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고백을 닮아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선한 증언 즉 신앙 고백을 하신 것처럼 너도 하라 라고 명합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다니 이상하죠? 예수님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냥 하셨다라고만 하지 않고 언제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했다면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그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의 배경은 빌라도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 재판을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장면이죠.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빌라도의 의도는 너는 유대인의 왕이지 로마 제국의 왕은 아니지? 이런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을까? 빌라도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 빌라도는 로마 본토로부터 파송된 유대 총독이죠. 그의 주 임무는 유대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총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장차 자기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요 로마 제국의 왕이기도 하다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로마 본토에 있는 로마 황제 디비르의 귀에 들어가는 날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신 그저 유대인의 왕이기만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지? 다른 나라의 왕 아니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반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너 빌라도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 유대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빌라도가 뭔가 조금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의 관심은 여전히 자기의 총독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 조금 어려운데요.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빌라도가 질문하였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만 대답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빌라도가 원하는 대답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나는 그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이것이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신앙 고백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방인 앞에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빌라도 재판장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백자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증인 앞에서, 즉 교회 앞에서 행한 신앙 고백을 넘어 이방인과 공적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것을 명합니다. 이제 디모데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교자 디모데는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신앙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즉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입교인 디모데는 이제 공적 신앙 고백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은 1차적으로 교회 앞에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즉 공적인 자리에서 세상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현 형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와 교회로부터 말씀을 배워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형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많은 증인 앞서 선한 증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 현호 형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큰 목소리로 대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현호 형제 찾았어요? 예. 크게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인하다라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 고백. 아, 너무 바로 답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헬라어로 호몰로게요. 즉 신앙 고백하다.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거 시인과 같은 단어죠. 10절 말씀이 말하는 대로 기독교 신앙은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곧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 앞에서 하게 될 고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신앙 고백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제 현호 형제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교회 앞에서 고백한 것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나가 예수님처럼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선한 증언을 하십시오.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해야 하며 사도 바울이 명령한 대로 예수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십시오. 말하지 않는 신앙, 고백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고백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세를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땅을 파고 그곳에 임금님 귀는 당당이기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우 형제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전과 비교해 볼 때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 이제 자신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박해하지도 않고 목숨을 요구하지도 않건만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현호 형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물론 공적인 영역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제가 현우 형제한테 입교 문답을 할 때 첫 질문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그래도 믿겠느냐? 이 질문을 듣고 현우 형제가 한사코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은 형제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고백은 교회당을 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기독교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적인 삶에서도 적용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때로는 순교를 각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라고의 그 증인이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역시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고백자, 증인은 곧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증언은 즉 고백은 순교하기까지 해야 하며 고백은 순교를 각오해야 하며 고백은 순교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현우 형제가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확신한다면 죽음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명과 목숨을 바쳐 증언해야 합니다. 신현우 형제의 부모님들 그동안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우 형제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했던 서약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자녀의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찬송이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같은 시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그동안의 마음 아리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부모는 자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신현호 형제에 대한 신앙적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지게 될 것입니다. 유아 세대 교인은 입교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 아래 있었기에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권징도 부모가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본인이 당사자가 그 짐을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셨지만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하여 배우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므로 부모를 떠나기 전까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표화인으로 자녀들이 아기 때의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서약을 지금까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잊으셨을까봐 그 일부분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신앙적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가 성장함을 따라 부모로서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지식에 따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고 교육받게 하며 만약 그것을 게을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오늘 한 형제의 공적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보면서 내 자녀의 공적 신앙 고백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부모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언약의 자녀로 자랐다고 하지만 끝내 고백자로 살지 못하여 언약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 있었으나 신자가 아니었고 에서가 이삭의 자녀로서 언약 안에 있었으나 결국 신자가 아니었듯이 언약을 떠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고백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적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유아 세례 때 했던 서약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교인으로서 아직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부모 가운데 그리스도교 신자인 부모인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경건한 자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순종하여 성찬상에 나와 부모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시기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십시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한길교회 모든 교인 여러분,
언약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그 부모에게 주신 자녀이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에 주신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지만 우리 모두도 2차적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에게도 서약을 하게 하지만 회중들에게도 서약을 하게 하죠.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사랑과 기도로 인도하며 성도의 모범을 보일 것을 서약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약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자녀들 앞에서 성도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실도 언약의 자녀들이 회심하게 되는 중요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한길교회 모든 입교인 혹은 세례교인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다 공적 신앙 고백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입교를 통해서든 혹은 세례를 통해서든 고백하였고 또한 매주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혹은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고백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고백자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고백자들이여,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2차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궁극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고백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앞에서 고백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증인이요 고백자요 순교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형제가 공적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증인으로서 고백을,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증인된 우리들도 증언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언은 형제의 개인적 증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적인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넘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하여 우리의 증언을 듣고 이 증언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자와 순교자로 살 때 이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